저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은 저거였어요. 어떤 거였죠? 전 정부 표적 감사 또 논란 감사원 통계 조작 22명 수사 요청 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몰랐는 못 봤는데 주말 동안에 그 문정부 때 소득주도 성장하겠다 막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 통계를 조작을 다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경기도 안 좋고 취업자 수도 노인들 가지고 뻥튀기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들이 주말 동안 쏟아졌거든요. 예,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통계에 대한 조작이 있었다라는 기사들이 쭉 쏟아졌는데 제가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어떤 점에서 깜짝 놀랐죠? 일단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저번에 우리가 리뷰를 했을 때 청년 실업은 엄청나게 실업 지금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반대로 60세 이상은 엄청나게 일자리가 증가했단 말이에요. 지금 취업자 수가. 현재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저게 만약에 사실이더라도 똑같은 지금 상황인 거고 그래서 무엇을 위한 공격인가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들었는데 근데 오늘 저 부분에 있어서는 내용이 별로 안 나왔어요.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그 통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시 한번 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찾아서 좀 정리가 돼야 될것 같아요. 통계에 대한 부분이 이제 명확한지 명확한지 아닌지 좀 찾아보기도 하고. 그럼 우상호 의원이 오늘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뭔가요, 대호 씨? 이제 아무래도 단식이죠. 단식. 이재명 대표님 단식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셨죠. 사실 뭐그 단식 이야기는 사실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 그 진보 진영에서. 그러면 이제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 말고 혹시 대호 씨 주변 친구들이나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 있나요? 단식에 대해서? 단식에 대해서. 아직 그건 못 물어봤어.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젊은 친구들이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단식하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 봤었을 때. 그냥 애들은 정치인들 자체가 단식한다는 걸 쇼라고 보기 때문에, 아, 쇼다. 왜냐면 애들은 그 정도까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하겠어라 이걸 잘못 느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누가 하든 간에 다잘 그냥 큰 관심 없이 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래서 반대로 웬만한 주제들은 다 물어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내가 이거는 마음이 아파서 못 물어봤어. 내가 마음 아플까봐.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 대호 말이 약간 아프지만 이게 팩트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과거에 그 관심 없었을 때 세월호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단식을 했었잖아요. 저도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마음이 너무 쓰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가면서까지 단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와, 문재인 쇼하네. 저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정치적으로 관심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어떤 액션을 좀 크게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단식 같은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을 때이 사람의 진심으로 다가가기보다도 쇼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치, 그게 누가 사실은. 됐든 간에. 그게 누가 됐던 간에. 이게 단순히 이재명이기 때문에 쇼한다를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뭐 보수 진영이든 진보 진영이든 간에 좀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애들 누칼렵 누칼렵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의 줄임말이죠. 아, 맞습니다. 근데 그건 올바르지 않는 것 근데 같아요. 단식하는 사람 옆에서 피자치킨 먹고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누가 단식해가지고 거기 앞에서 피자 먹고 치킨 먹고 이러고 싶다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그거는 약간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갖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는 근데 지금 18일이면 아마 가장 오랫동안 한 거죠. 19일째면.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있던 그런 인물들보다 그래도 이재명 대표의 그래도 마음이 조금 더 다가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친구들이 단식도 좀 한단 말이에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아니면 디톡스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할때한 이틀이나 3일까지도 해요. 단식을. 그러면 사실 단식이 얼마나 힘든 걸 알거든요? 옛날에는 사실 단식하면서까지 다이어트 안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게좀 유행이란 말이에요. 약간 비타민 먹으면서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단식을 하는 게 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것도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께서 19일째 지금 단식한 거를 들으면, 아, 이 사람이 그냥 단순하게 쇼하는 거구나.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그 일자가 길어가지고. 그것도 있고 또 추가적인 게 뭐냐면 사실 애들한테 뭐 단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뭔가 누가 됐든 간에 답을 끌어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닌 전혀 다른 부분을 느꼈어요, 이번에.
특히 어젯밤에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젯밤에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행 갔다 오면서도 제가 한 번씩 계속 봐요. 보는데, 이거,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거 큰일이다. 큰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 큰일이다. 어떤 점에서요?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막 걱정하고 하시는 것처럼,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 뭐가 걱정됐냐면, 뭔가, 제가 약간 그 기운을 잘 읽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님 얼굴을 보았을 때, 끝을 정해놓지 않고 하시는구나. 그냥, 진짜. 만약에 이러다 쓰러지면, 약간 내가 쓰러져서 이 나라가 바뀌고,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있다면, 우리나라 국민이 좋아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지금 현 정부의 이런 상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내가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내가 어떻게 이렇게라도 해봐야 되겠다. 방법이 없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만약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그렇게 될 운명이라면 나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라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오지밤에도 계속 걱정해서 계속 얘기한 게 그거였거든. 그런데 오늘 병원을 딱 이송이 되신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진짜 그래도 정치인이라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이재명 대표 같은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사실 정치인, 제 생각에 정치인은 즐겁고 행복한 자리가 되면 안 돼요. 하기 싫고 힘든 직업이 정치인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19일 동안 단식을 했잖아요. 이게 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이거 진짜 쇼는 진짜 한 3일, 4일 정도는 쇼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9일은 진짜 자기 목숨 내놓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 단식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시간씩 뭐 릴레이 단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단식입니까? 제가 9시까지 어제 양꼬치를 먹었거든요. 그럼 지금 나 몇 시간 단식제니? 나 저 10시간 단식제입니다. 제가 10시간 단식제예요. 이걸 단식이라 할 수 있습니까? 4시간 단식을? 이거 그게 진짜 바로 쇼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봤을 때 이번에 그 19일이라는 기간이 길었잖아요. 아,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긴 하셨는데, 거기서 또 와닿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는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냥 정치인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크게 없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 나도 걱정이 되더라고. 저러다가 진짜 어떻게 큰일 나시는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큰일 난다고 했으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큰 상징성을 가진 당대표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저러다 잘못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한번 했을 겁니다. 저는 사실 내가 불현듯했으니까. 그 사실 지지를 이재명을 지지를 하지 않고 민주당이 싫은 사람들도 사실 지금 사실 막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단식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저는 응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조롱까지는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나랑 의견이 다르면 어떤 행동을 취하든 지지는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조롱을 한다던가 그 사람의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게 그런 말을, 이런 행적들은 좀 잘못됐다. 사실 서로 좋은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근데 요즘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하면서 보는 건데, 약간 선 넘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있고, 약간 의도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최소한의 예절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뭐야, 그 홍준표 시장도 처음에 단식할 때 SNS에다 글 올려가지고 약간 비아냥처럼 썼거든요. 그렇죠. 근데 뭐 맨 처음에는 뭐 쇼라고 생각할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그랬는데 그 단식을 목숨 걸고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죄송하다, 사과드리겠다. 그러니까 그 단식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 원래 회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다시 또 글을 썼거든요. 지난 엊그제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홍준표 시장도 뭐 진짜로 걱정되는 마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죠. 그런 마음으로 썼을 거라고 믿어야죠. 뭐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데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 어떤 거죠? 왜냐면 지금 이제 막 뭔가 위태위태함이 보이잖아요. 전에는 뭐 검찰 수사 막기용이다, 뭐 쇼다 뭐다 해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근데 진짜로 만약에 그 단식하다가 이재명 대표가 잘못됐을 경우를 상정을 했을 때, 그 여파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그 약간 내가 그 등골의 서늘함을 느끼거든요. 그 여파가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것은 저쪽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까지 자기의 의지를 보여줬다면 사실 탐탁치 않더라도 그래도 좀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뭉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뭐 소위 말해서 뭐 제가 이런 표현은 싫어합니다만 뭐 수박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찝힌 사람들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랑 약간 반대되는 행동하고 물론 사람이 의견이 다를 수 있고 사실 완전히 100% 동일한 의견보다는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놓치는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협화음, 많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우리 사회에서 좋은 일이지만 사실 지금 총선도 얼마 남지 않고 사실 이재명 대표가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이끌어가야 되는 리더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자기 의견도 있고 자기와 생각이 조금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같이 따라가주는 그런 액션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상황을 봐가면서 의견 내고 그런 것도 좋은데 조금 너무 요즘에 좀 민주당이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물론 지지율은 더 높습니다만 쉽지가 않아요. 그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약간 저는 개인적인 그 부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의원께서도 이재명 대표가 탐탁치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그래도 지금은 당 대표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좀 잘 뭉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그냥 아싸리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죠. 예. 그 대통령실에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나? 라는 듯한 약간 조롱 비아냥 같은 말투로 메시지를 내보냈어요. 단식하라고 한 적 없다. 뭐 그 얘기잖아요. 근데 뭐 사실 그 워딩에서 뭐 틀린 얘기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완전 초등학교 애들 싸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야, 막 뭐 어떤 의도가 있을 건데 그런 걸 제 생각 파악할 생각도 없고 그걸 생각도 못할 것 같은데 사실 정치라는 건 협치고 내가 하나 주면 뭘 하나 주고 약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까지 나왔으면 진짜 정치인이라면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이재명 대표를 싫더라도 사실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 그만하세요 이렇게 전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자기 정치 인생에서도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진짜 그냥 진짜 전략적으로 짜더라도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을 하면 사실 이재명 대표도 단식을 그만둘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도 전혀 안 서고 뭐 청와대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이재명 대표한테 뭐 내가 하라고 했니? 네 알아서 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게 정치인으로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유치원 애들이 막 티키타카 싸우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유치한 수준이다. 유치한 수준이다. 유치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거죠. 만약에 소방관 분들이나 어떤 분들이 좀 그 희생을 했어요. 그럼 희생하면 사실 국가에서 뭔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가에서 만약에 뭘 안 해주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누가 그렇게 희생하래? 내가 하라고 했어. 내가 등 떠밀었니? 예를 들면 그러면 직업군인이 뭐 목함지뢰나 이런 거 밟으셨어. 그러면 그런 거죠. 아니 씨 누가 군인 하래? 저는 그런 수준이랑 똑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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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스럽다. 그치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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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망스럽다. 물론 실망할 거리도 남지 않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망스럽다 라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너무 싫고 밉고 하지만 그래도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항상 있어요. 왜냐면 우리 집이 지금 불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 태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미워하지만 그래도 응원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왜? 윤석열이 좋아서가 아니라 윤석열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대통령이 못하면 우리나라가 망가지니까. 근데 사실 잘하는 거 하나 없이 정제도 그렇고 싹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행보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나중에 이분이 대통령에서 내려오면 어떤 상황을 겪을지 전 상상이 안 갑니다. 오케이.
지효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덧붙일 말이 더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최백운 교수님이 나왔어요. 이 최백운 교수님 나오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고용이 역대 최대라고 지금 자랑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 실업률? 대호 씨 주변 친구들은 요즘에 뭐 고용이나 이런 거 좀 어떻다고 느끼나요?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있죠? 있죠, 많죠. 친구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에 친구들도 취업 잘 되고 좋대요? 상황이?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 친구들도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지금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공채를 안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명확하진 않지만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대기업이나 공기업에서 정규직을 안 뽑는데요. 이 얘기는 반대로 뭐냐면 진짜 양질의 직업들은 지금 고용시장에 안 나온다는 소리예요. 대부분 양질의 직업이라고 하면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공채나 이런 것들 사람 인원을 안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용률 역대 최고가 진짜 우리 청년들이 느꼈을 때 그렇게 느끼냐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지금 제일 어렵대요. 시장 자체가. 제가 봐도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예. 사람도 안 뽑고. 근데 이거 진짜 고용률이 눈속임인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 증가는 분명히 됐습니다.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60세 이상 월평균 취업자가 40만 명 정도 늘었어요. 115% 늘었죠. 근데 청년층이 10만 명이 줄었어요. 그래 그래 내가 말한 게 이건데. 그래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 줄 알아요? 그 전에 보수 그 집권했던 그 보수 측 그 정치인들이 60세 이상 취업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대호 씨? 60세 이상 취업하면 누가 생각나요? 누가 생각나야 되지? 저번 정권에서 욕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아. 야, 문재인, 너, 뭐, 취업자 많이 늘었다고 너네 자랑자랑 하는데, 너네 까놓고 펼쳐보면 세금 들여가지고 60세 이상 취업 늘린 거잖아 하면 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통계조작이라고 지금도. 기억나죠?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기사. 나오죠. 통계조작이라고. 문재인 대통령 잘 못한다고 너 눈속임이라고 하면서 60세 이상 취업률 관련돼서 얘기를 엄청 욕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60세 이상이 많이 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청년층들도 그래도 플러스였어요. 60세보다 많지 않았지만 플러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 시기를 보면 살얼음이에요. 지금 10만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10만 명이. 이건 진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들고요. 여기 이제 바로 보면 확실히 명확하게 느껴지죠? 10만 명이 줄어들고 반대로 이제 60세 이상 이제 취업률이 39만이 늘었으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대체로 60세 이상 그 취업자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들여가지고 약간 공공 부분에서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사실 세금으로 때우는 거지 양질의 직업은 많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여성 청년층 일자리도 5만 8천 명이 줄었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봐봐요. 사실 총 그 감소한 게 10만 7천 명이 총 줄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5만 8천 명 감소한 거는 뭐 반반 줄어들었다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전체적인 그런 뭐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상황이 좋지가 않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GDP 대비 이제 민간 부채 속도가 1위라고 합니다. 약간 요즘에 주변 친구들 막 집 사고 이런 친구들 이제 막 많잖아요. 막 집 사고 싶고 이제 그런 친구들. 혹시 요즘 주변 친구들이랑 그런 거 얘기를 해본 적 있나요? 뭐 대출금이나 아니면 뭐 집을 샀는데 뭐 이자가 늘어서 뭐 힘들다 그런 얘기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주변 친구들한테? 친구들은 아직 그 세대가 아니라서 없고. 아니면 형님들? 형님들은 있죠. 형님들은. 혹시 형님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서른 후반. 서른 후반. 서른 네. 후반이면 그래도 청년이네요. 서른 후반에서 마흔 초반. 그러면 왜냐면 그 정도는 돼야 집을 보통 결혼하고 집 사고 하니까. 그 형들 근데 보수 성향이 강한 형들이잖아요. 그 형들 요즘에 그 가계 부채나 이런 걸 민간 부채 좀 어떻게 얘기하던가요? 아니면 자기 그 개인 대출에 대해서. 금리 때문에 죽을라 그러죠. 그 형들은 막 약간 이자 갚느라. 뭐 다주택자들이나 막 건물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다주택자면서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신혼으로 살 집이랑 부모님이 물려준 집이랑 겹치나 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주택자 있고 뭐하고 한데 근데도 뭐 아니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근데도 이제 막 금리 7% 막 이런 거에 막 죽어나가려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금리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제가 알기로 부동 집 하나도 정리했던 걸로 아는데 왜냐 인구이 절벽 이제 젊은 애들이 없잖아 그래서 인구 절벽이 되면서 이제 죽어나갈 것 같다고 이거는 부동산 상상하기 힘들 것 같다 하고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지금 슬슬 정리하고 있다. 어 그럴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대호랑 저희가 봐더라도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 좀 느끼는 게 사실 우리 사실 12년도나 이럴 때 우리 막 한참 놀 때잖아요. 막 15년 막 16년 막 이럴 때 우리 맨날 놀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진짜 그 술집 거리나 이런 게 엄청 활기찼어요. 모든 술집에 줄 서 있고 막 클럽 같은 데 가면 사람 막 꽉꽉 들어차 있고 줄도 길고 진짜 사람들이 길거리 가득가득 있었어요. 우린 그런 느낌이었잖아. 진짜 주말에. 근데 요즘에는 강남을 가도 사람이 비어 보입니다. 홍대는 좀 괜찮고 건대도 조금 괜찮고. 건대는 많긴 하더라. 아니야, 근데 이게 다른 게 뭐가 다르냐면, 예전에는 목금토일을 놀았어요, 목금토일을. 그렇죠. 이게 핫한 요일이 목금토일이었어. 그러니까 목요일은 주말에 약간 3분의 2 이상, 3분의 2 정도 기대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 놀거든요. 금토만 놀지? 그렇죠. 그렇게 바뀌어버렸죠. 그렇죠. 사실은 저희 세대는 사실 뭐, 목금토라고 하지만, 월화수목 금토일 다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것도 맞지. 완전히 길거리 없는 게 아니라 월화수목까지는 사람이 그래도 꽤 있었어요. 그래도 놀만해, 기대해볼만해. 근데 요즘에는 기대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금토만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 과거보다도 적어. 그러니까 맞아. 확실히 이런 것들이 확실히 위축됐다고 저희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느낄 때도 그렇고 그 대우 주변에 있는 형들이나 이렇게 대출금 갚는 거 보면 제 문제가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라고 좀 느낌이 들고요. 이게 진짜 참 약간 애들도 느끼더라고요. 약간 소비 심리가 지금 위축돼 있다. 그걸 느끼더라고. 아 대우 씨 친구 중에서 막 편의점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좀 어떤 것 같나요? 뭐 어떤 것 같아? 약간 요즘 과거에 비해서 막 그런 것 좀 비교할 수가 있나요? 좀 그런 것 좀 물어봤었나요? 뭐 과거에 비해서 요즘은 어때요? 이런 것들. 아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친구들. 아 근데 그 친구는 얼마 안 돼가지고 데이터가 그렇게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이제 뭘 해보겠다는 신참이라 예정은이랑 뭐 비교할 그런 게 없어. 유감이네요. 좀 더 있어야 돼. 오케이 알겠습니다.